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이곳. 강아지들이 푸른 잔디밭 위를 뛰놀고 있는데요. 손, 얼지, 기다려. 애플이 빛나요? 그때 등장과 동시에 시선 집중. 우와, 진짜 커. 곰? 백곰. 와, 엄청 크지. 곰 10배다. 10배라니, 진짜 백곰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어른 주먹만한 왕발. 살랑거리는 초대형 먼지털이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은 몸집만큼이나 엄청난 귀여움을 자랑하는 강아지를 소개합니다. 보호자와 노는 게 제일 행복한 해맑은 미소를 가진 친구. 오늘의 주인공 스톰이에요. 지금 4살 곧 되는 친구예요. 대형견 3남매 가족 중에서도 독보적인 크기를 자랑한다는 스톰이. 강인아, 저기 봐봐. 엄청 크다. 수면은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일반 얘네 합쳐가지고 한 각 10마리씩 정도는 있어야 저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강아지든 스톰이 옆에만 오면 쪼꼬미로 변하는 마법. 몸집만 큰 순둥이라 첫 만남에도 쉽게 친구가 된답니다. 뽀뽀도 했겠다. 나란히 서서 키까지 재보는데요. 비숑 친구는 목마를 타야만 스톰의 눈을 맞출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몸무게는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안아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무게감이? 쌀까마 2개 정도? 형, 저 이래봬도 40kg도 안 나가는 아기 강아지라고요. 이쯤 되니 스토미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수리 선생님도 100% 사무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무에서들은 이제 훨씬 이렇게 털이 긴데 털도 안 자라고 그리고 다리가 너무 길어요. 제 생각에는 사무에드 말라멘트 다 섞인 것 같아요. 두 견종의 매력을 골고루 갖고 태어난 덕분에 사랑스러움도 두 배가 됐나 보네요. 그날 오후 한바탕 놀고 귀가한 스토미. 갑자기 스토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아니, 스토미는 왜 우는 거예요? 스토미는 진짜 너무 짝사랑해서 소리만 나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4살 다 돼가니까 그냥 거의 4년째. 여기서 잠깐! 스토미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기다랗고 얇은 저 꼬리는 바로 고양이? 스토미는 너무 좋아해요, 고양이를. 하울링보다는 약간 노래? 고양이들한테 바치는 세레나데 느낌? 고양이만 나타났다 하면 때와 장소 불문, 세레나데를 부른다는 스토미. 이 정도면 상사병 중에서도 말기 수준 아니려나요? 그래서 스토미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놀이도 일시중지. 바로 고양이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토록 고양이의 진심인 스토미, 과연 이것에도 마음을 뺏길까요? 가장 좋아하는 간식과 고양이 인형을 두고 스토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양이 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스토미. 과연 고양이 인형에게도 마음을 뺏길 것인지. 저 방향은 설마. 이대로 고양이 인형을 선택하려나 했더니. 제가 진짜 가짜도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특이한 스토미의 반응. 정말 짝사랑이 맞을까요? 동물 행동 심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짝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전문가도 인정한 스토미의 사랑?
강이는 어쩌다가 고양이에게 매료된 걸까요? 사무에드라는 변종 자체가 되게 우호적인 강아지예요. 거기다 이제 고양이하고 만났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고양이로 인해서 엄마한테 관심을 받았어. 그럼 고양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스토미는 겁돈해가지고 성격이 잘 때도 깊게 자고 막 어디서나 잘 자고 무던한 성격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스토미를 위해 준비한 테스트! 강아지들이 예민한 부위를 만졌을 때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 순한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과연 스토미는 몇 개나 성공할지? 첫 번째, 발 만지기. 가볍게 성공! 두 번째, 귀 만지기. 역시 성공! 고난도로 알려진 입 주변 만지기는 과연? 아, 가만히 있네요. 네. 세 가지 항목 모두 성공! 스톰이, 너 정말 순한 아이구나? 저는 화낼 줄 몰라요. 고양이만큼이나 스토미가 사랑한다는 즐거운 산책 시간. 귀여운 모습에 자석이라도 달린 듯 스토미에게로 향하는 손길들. 들이랑 이렇게 정서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랑 같이. 스토미가 머무는 곳마다 자연스레 웃음꽃이 피어나는데요. 보고는 정말 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강아지 같아. 그 걱정 인형이라고 막 있잖아요. 제 걱정 이렇게 다 던지면은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느낌. 서로의 울타리가 되지는 반려견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